고백을 하시겠습니다. 재도전에 성공한 기시다 신임총재는 다음 달 4일 임시국회에서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지명됩니다. 자, 유성재 특파원, 뭐 방금 리포트에서 말씀하긴 했지만 차기 총리가 될 기시다 전 외무상이 어떤 인물인지 아니 나 앞에 안 보이는 거 아니야? 괜찮아? 공군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. 하지만 아베 정권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지난 총재 선거 과정에서 나온 그의 발언 들어보시죠. 어? 목사님, 프레스랑 마무리하는데 할인아 해나 여기 와봐. 어? 과 씌워달라고? 알았어, 알았어. 이게 이렇게 씌워줘? 어, 잘 있어, 잘 있어. 네, 그렇다면 지금 꽉 Did you?